그리고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전기요금이라고 뉴스가 났더라고요. 네. 한국전력이 8% 급락인데 더 떨어졌습니다. 이건 아침에 된 건데 더 떨어졌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누구도 만족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왜? 덜 떨어졌으니까? 주식은 폭락했지만 왜 이렇게 폭락을 했냐면 전기요금이 기대치를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주장한 연간 전기료 인상폭이 51.6이었는데 13.1을 인상하면서 발표하면서 기대치만큼 인상을 안 하니까 사실 쓰는 사람들한테는 땡큐죠. 그렇죠. 근데 한전 입장에서는 여전히 적자죠. 그렇죠.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야 51을 좀 높았고 그래도 29원 정도는 해야 우리가 주식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전도 손해 그리고 주식시장도 손해 해가지고 양쪽 다 손해라고 하는데 사실 한전 들고 있지 않은 이용자들은 이득 아닌가? 그렇죠. 우리들은 이득이죠. 그래서 적자폭이 커지면서 이제 그 전기료 인상이 조금 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인상폭이 너무 조금이어서 주식시장을 작살났지만 사실 이용하는 우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는 키로당 29원이 인상을 기대했죠. 연간 7조 3천억 원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30조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는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선민들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폭 인상하지 않을까 인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근차근 늘리겠죠. 한 번에 이렇게 늘린다는 건 사실 너무 무리수고 천천히 늘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우리한테는 이득이지만 투자자들과 한전한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올라가서 우리한테는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게 그 반도체 관련돼서도 우리나라가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강국인데 반도체 관련돼서도 이슈화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TSMC 5년 걸릴 공사 2년 안에 끝낸다.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 정부가 유치한 대만의 TSMC 반도체 공장 공사가 2년 안에 끝날 예정이라고요. 일반적인 속도는 5년 걸리는데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일본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TSMC가 일본에 있는 공장이 5년 걸리고 2년 만에 끝냅니다. 또 한국은? 라는 내용인데 TSMC 공장은 일본 정부가 잃어버린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첫 단계로 자국 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TSMC를 끌어들이려고 투자액의 40%를 일본 정부가 지원을 했죠. 그만큼 일본에서도 반도체가 절실한 것 같아요. 또 미국 애리조나에서도 TSMC 공장의 투자 결정 4년 만에 반도체까지 생산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공장 지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 지원을 확대해주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라고 말하기 전부터 재용이 형이 잘해가지고 이거 TSMC 대신 삼성전자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좋겠는데. 난 안타까움도 있지만 사실 TSMC가 삼성전자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삼성전자가 기술력은 조금 높지만 그 대량으로 찍어내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는 아무래도 TSMC가 조금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TSMC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런 공장들 진짜 삼성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기는 분야가 있는데 대다수의 분야가 TSMC한테 져요.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TSMC가 거의 삼성전자 역전을 완전히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1순위였는데 TSMC도 완전 밀리고 또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일본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니까 반도체 산업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경제 타이밍에 맞춰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뭐 이런 절박함 있냐고 하는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절박함이 있었느냐 기존에 미국 반도체 시설 투자 25.5%에 대한 세액 공제해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낮은 8%였잖아. 이렇게 합의를 봤잖아. 그렇죠. 이거를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느냐? 반도체 시설 세액 공제 최대 25%까지 이제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세제 공제율이 25%까지 확대되고 대기업 중소기업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검토를 지시한 사흘 만에 좀 늘어난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너무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더니 여야가 합의해서 8%까지 합의
처리까지 해가지고 이거 너무 소규모한 거 아니오라고 얘기했지만 그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서 새 지역 추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늘린다고 합니다. 앞서 23년도까지 해가지고 세금 공제 10%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은 35% 또 해가지고 많은 이제 세금 혜택을 보게끔 변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려고 또 엄청나게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미국, 중국 전부 다 반도체 탄력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별거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그래도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것까지 25%까지 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경쟁력을 조금 살렸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우리나라에 그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